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을 기록한다면 이 세상의 모든 종이가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귀중한 걸 뽑으라고 하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예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신 사역이었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은 보조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그거를 알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뚜렷하게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 말씀인데요, 내가 이 땅에 내 뜻을 행하려 온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왔다. 그게 뭐냐면 39절에 나오는데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준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겁니다. 내 뜻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건데,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마지막 날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살리는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다 일어나서 부활하여 영생을 얻고 천국에서 주님과 동행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라는 겁니다. 또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 겸손하게 말씀한 건데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잃은 자를 찾아 구원하려 그 많은 사역을 하시고 이제는 그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또 마가복음 16장 10절에도 15절에도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내집 근처에 많은 사람을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애쓸 뿐만 아니고 이제는 만민에게 온 땅에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할수 있는 대로 구원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감람산에서 이제 마지막 제자들과 대화를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쭤봤습니다. 주님, 주님 이제 가시면 영원히 우리와 결별하는데 그러면 주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언제이십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달렸으니 너희 알바 아니요 너희는 약속한 걸 기다리라.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주님이 승천을 하신 겁니다. 주님, 우리 나라가 로마로부터 독립을 해서 언제 독립국가가 될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로 하신 거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그거는 너희 알바 아니다. 너들은 정치에 관심 두지 말고 나라의 독립에 대해서 관심 쓰는 거, 그것보다도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될수 있다. 여기에 신경을 쓰라. 이러면 새 정부가 이제 들어섰고요. 대통령이 이제 조각을 하고 있는데 이 조각이 어떻게 마무리가 될 것인지, 과연 공약을 한 대로 될 것인지, 그리고 이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지, 누가 세움을 받고 누가 잘릴 것인지, 또 내년 봄에 대선이 있을 때 총선이 있는데 총선 때는 이 정치 판도가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아니면 차기에 이 대권 구도는 어떻게 됐고 누가 대권을 걸머쥘 것인지, 그런데 신경 쓰지 말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웃으세요? 조금은 쓰겠지만은 뭐 거기에 크게 매달리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은 그런데 관심 별로 없습니다. 주님의 관심은 뭐냐? 영혼을 살리는 거. 네? 너희가 약속한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건데 그때에 내 증인이 되고 많은 사람을 죽은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일에 너희가 신경을 쓰고 관심을 쓰고 에너지를 쏟도록 하라.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저들이 마가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우리가 딴 건 몰라도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말씀인데 이것만은 들어드려야 되겠다고. 그동안에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속만 썩여드렸고 배신만 했고 너무 죄송한 것뿐인데 이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만은 들어드려야 되겠다 하면서 저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 받고 열심히 목숨 걸고 증인이 된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사도의 고백인데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조금도 귀중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요 목숨 걸고 복음을 증거한 겁니다. 제자들의 또 다른 말은 증인입니다. 증인. 증인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인데 제자들은요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말이 아니에요. 두 눈으로 똑똑히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그 승천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됐고 또 예수님의 모든 그 구원의 사역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한 것을 봤기 때문에 저들은 제자요 증인이요 또 순교자가 되는 겁니다. 순교자. 왜 순교가 되느냐, 이때 핍박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증인된 사람들은요 붙잡혀가가지고 고문을 당한다든지 목숨을 잃은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는 곧 증인이요 증인은 곧 순교자요 목숨을 걸고 저들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공이 넘어왔어요. 예수님이요 생명 살린 일을 하다가 제자들에게 넘겼습니다. 이 제자들이 목숨 걸고 하다가 또 그 제자들에게 넘겼고 또 제자에서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생명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 할 일이 많고도 많지만은 생명을 구하는 일보다도 더 중요한 사명이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명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육신의 생명. 이 생명 진짜 생명이 아니에요. 이거는 시간이 되면 죽는 겁니다. 없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생명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것이 영원한 생명이고 그 생명이 진정한 생명입니다. 우리는요 이 생명이 없었어요. 죄 때문에 죽어 있었고 하나님과는 전달돼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보혈의 십자가로 다리가 되셔서 이제는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어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제가 그 한번 감독의 현직에 있을 때요 연예 총무하고 함께 저 외국에서 일 보고 이제 올 때가 있었어요. 오는데 총무가요 나랑 같이 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그 비행기 그 직원들이요 이 총무는 명단이 없다는 겁니다. 명단에 나는 있는데 그 왜 명단이 왜 없냐,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이거 예약을 다 해가지고 여기 보라고 이 티켓이 다 기록이 안 됐냐고 그게 보여줬거든요. 했더니 그 비행기 그 앞에 그 부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딱 보더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이거는 날짜가 틀리대요. 그래서 나랑 같이 가는 날짜가 아니라 일주일 뒤에. 그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면은 거기 사무실에 그 직원이 착각을 해가지고 일주일 뒤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양반은 그것도 모르고 전단 믿고 그걸 보여주니까 일주일 뒤에 됐다는 것이죠. 그게 부랴부랴 뭐 알아보고 하는데요. 자녀 좌석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비행기를 올 수 없었고 일주일 뒤는 아니고 뭐 다음 날인가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아, 그때 진땀을 얼마나 흘렸는지. 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이 땅에서 뭐 어떻게든지 뭘 올 수 있겠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천국 앞에 갔는데 내 명단이 없는 겁니다. 내 명단이.
여러분 내 명단이 없으면 어떡할 겁니까? 추가 모집이 없거든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떻게 뭐 융통성도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 명단이 있는데 내 아들의 명단이 없으면 어떡하냐고요. 네? 언니의 명단도 없어요. 교회도 다니는데. 네? 여러분 이 천국 생명록에 우리 이름이 다 기록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요 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그 명단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할 수 있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사랑하는 주변 사람들이 다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존 웨슬레는 오직 복음 전하는 일만 하라고 했습니다. 교회 최고의 사명은 전도입니다. 또 핵심적 사명도 전도고 본질적 사명도 전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이 전도고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도 역시 전도입니다. 불이 탐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교회는 전도함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원 구원의 열정을 상실한 교회는 교회 존재의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원 구원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오늘 봉독해야 될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세 번씩이나 연속적으로 같은 내용의 각도가 다른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돈 비유, 이는 양 비유, 이는 아들 비유입니다. 어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어요. 10만 원이 있었는데, 아니 100만 원이 있었는데 10만 원이 없어진 겁니다. 아무리 찾아도 없어요. 신기하죠? 100만 원 여기 넣어놨는데 10만 원이 어디 간 거예요 도대체. 아무리 찾아도 없습니다. 예, 뭐 100만 원 중에 10분의 1밖에 안 없어졌는데 뭐 에이, 별거 아닌데 뭐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찾느라고 애를 썼는데요 못 찾았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회사에 가고 해야 되니까 에이, 어떻게 나오겠지 하고 며칠 있었는데 나왔어요. 부인이 집에서 빨래하다 보니까요 와이셔츠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는 거예요. 여보 이게 뭐야? 어이 거기 있었네. 야 세상에 이게 왜 거기 있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회사에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회사 직원들이 아예 한 통 내라고 꽁돈 생겼으니까 그게 꽁돈인가요? 에, 이렇다 찾은 건데 그래도 꽁돈처럼 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 기마이라고 그래서 저녁을 냈습니다. 7만 원 들었습니다. 셀에 가가지고 또 얘기를 했더니 우리는 입이 아니냐고 이래가지고 또 거기도 5만 원, 5만 5천 원을 쓴 겁니다. 합해서 12만 5천 원. 여러분 10만 원 찾고 12만 5천 원 썼지만 그래도 즐거운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목자가요 예, 양을 끌고 저 멀리 갔습니다. 팔레스타인은 목초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비교적 멀리 가죠. 가까이 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도 없고 그냥 이 돌 오목한 사이에 양들을 놨습니다. 그리고 숫자를 세는데 자꾸 세는 겁니다. 왜? 안 맞아요. 100여야 되는데 아무리 세도 99, 또 세도 99, 또 세도 99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니까 양순이가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은요 그 수많은 양떼 이름을 다 매겨가지고 우리는 도저히 분간이 안 돼도 목자는 다 구별하고 이름을 써서 그리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양순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큰일 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저 같으면 한 마리만 잘 관리하면 될 텐데 이 목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왜? 양순이가 가족이거든요. 여러분 집에서 강아지 키워도 어디 갔다 오면서 아빠 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강아지도 가족인데 양도 가족입니다. 가족은 포기를 못하는 겁니다. 계산하면은요 99매를 잘 지키는 게 그게 맞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한 마리 찾아갔다가 99마리 뭐 울타리도 없고 그거 어디다 도망가면 어디게 어떻게 해요? 어?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아까워도 좀 괴로워도 99마리 잘 지키는 게 그게 현명한 건데 이 목자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그냥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99마리를 들에 두고 가는 겁니다.
갔더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양을 만났어요. 얼마나 좋은지. 그래가지고 양을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9마리를 들여두고 나갔는데, 그 한 마리를 찾아올 때, 그 자기 품 안에 있는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찾은 기쁨이 더 크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주님은요, 밖에 관심이 100배로 많은 겁니다. 99마리보다도 한 마리 잃은 양에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 관심이 많죠. 여러분, 관심 가져야 됩니다. 근데 더 관심을 100배로 가질 게 뭐냐면은, 저 밖에 잃은 양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양을 찾아가지고 동네에 왔더니, 그 얘기를 했더니요, 너무 좋은 겁니다. 여러분, 즐거우면 뭐 해요? 잔치해야 돼요. 그 잔치를 하는데 양을 두 마리를 잡아가지고 또 잔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그래도 즐거운 거예요. 어? 여러분, 가끔 가다가 이 아파트 벽보라든지 게시판이라든지 거기에 이런 글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거기 강아지 그림이 딱 있고, 아래 강아지를 본 사람은 몇 번으로 연락을 주세요. 후사하겠습니다. 애들이 밥도 안 먹고 울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글을 좀 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뭐 이렇게 몇 년 데리고 살 강아지도 잃어버리면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건데, 하물며 여러분 아들을 잃어버리고 딸을 잃어버리고 그때 그 마음은요,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괴로운 마음인 줄 믿습니다. 후배가요, 딸이 가출했답니다. 중학생 딸이 가출을 했대요. 두 달 후에 이제 애를 찾았는데, 그동안에 인생에 가장 힘들었던 때랍니다. 예? 여러분, 그 나이에 해당되는 여자애가 나가면은요, 얼마나 위험해요.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위험합니까? 예? 그래서 너무 힘들었는데, 그 중에 더 힘든 건 뭐냐면은, 소풍을 갔대요, 교회에서. 근데 그냥 자꾸 사이다병에다 숟갈 꽂고, 그걸 자꾸 노래하라고. 여러분, 노래가 지금 정신이 어디 있어요? 어? 그래서 너무 괴로웠는데, 하나님 은혜로 다시 와가지고 너무너무너무 행복하다. 어? 자식을 잃은 부모는요, 자식을 찾는 일만이 유일한 일이 되는 겁니다. 어? 여러분, 요즘 그 세월을 찾아가지고 인양을 해서 그 안에 이렇게 좀 세밀하게 조사하고 그러지 않아요? 네, 거기 이제 뼈를 발견했는데, 그때 실종됐던 아이의 뼈가 되면은요, 부모들이요, 참 얼마나 마음이 힘들면서도 그래도 다행이다. 뭐 애가 죽은 거야, 뭐 이제 포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이제는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시신. 시신이라도 찾아달라고. 여러분,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심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요, 뭐 내가 뭐 하라 하라니까 하는 그게 아니에요. 전도는 뭐냐? 하나님의 심정을 만분지 일이라도 느껴보자는 겁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영적 자식을 잃은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 마음을 좀 갖자는 겁니다. 여러분, 네? 본문의 아버지는요, 연로하셔서 밖에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총들이 나가서 막 찾지 않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손발이 돼서 좀 많이 좀 전도하고 잃은 양을 좀 찾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한 방향을 가서 가더라는 겁니다. 이 가더니 어디를 가는지 잘 몰라가지고 막 이제 사람을 헤쳐가지고 맨 앞에 가봤더니, 아이고 글쎄, 사람들이 가더니 그냥 낭떠러지, 탁 떨어지나, 낭떠러지. 그래서 이 사람 놀래가지고, 야, 이 사람들 바짝 떨어져가지고, 여러분 여기 가면 안 됩니다. 여기 낭떠러지 떨어집니다. 당신들 여기 가지 마세요. 근데 이 양반들이 계속 가는 거예요. 왜? 가만히 보니까
눈 멀었죠? 귀가 멀었어요. 그래서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어가지고 아무리 얘기해도요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걔 가가지고 떨어지고 가가지고 떨어지고 이 양반이 막 소리 질다가 깬 겁니다. 막 진땀이 나고 너무 꿈이 생생해가지고 아 그렇구나 내가 잠자는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지옥으로 떨어지고 이걸 막아야 되는데 그래서 예, 대낮에 막 복음을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역시 꿈처럼 아예 보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그냥 들은 채 하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한 가지 생각을 해가지고 이 큰 대복을 산 겁니다. 대복을. 그래가지고 대복을 막 쾅쾅 치니까 이게 무슨 군악대가 왔나 서커스가 왔나 사람들이 좀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양반이 감리교 출신으로서 구세군을 창시한 구수대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눈을 떠야 돼요. 잠에서 깨야 됩니다. 네? 거기 좀 떠봐요 눈 좀. 여러분 그 눈이 아니라 영안이 떠야 됩니다. 영안이 떠야 됩니다. 잠에서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그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잃은 사람을 자식을 찾아 헤매시는데 우리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있냐는 말이에요. 네? 물론 여러분 교회 안에도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이제는 정말 저 잃은 영혼까지 우리가 가야 됩니다. 네? 아니 난 말 주변도 없고요 시간도 없고요.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데 무슨 핑계가 있는 겁니까? 네? 주님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핑계대지 말고 미루지 말고 열심으로 그 멸망한 애가 달려가는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도하느냐? 세 가지. 첫째는 기도입니다. 전도자는 먼저 기도자가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불신자는요 악한 영이 그냥 그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혼미한 영, 의심의 영이 그를 붙잡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의 마귀를 떼기 위해서 기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물리치는 비결은 오직 기도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도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얻고 권능을 받으면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증인 되어라가 아니에요. 왜 전도를 못하는가? 왜냐하면요 힘이 없어요. 힘이 있어야 애를 낳죠. 힘이 있어야 뭘 하지요. 여러분 내가 전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왜 못하느냐? 힘이 없거든요. 성령이 강권해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전도의 능력을 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요 전도하러 가서 내가 시험 들어요. 시험 들어.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능력 안 받고 전도하면 시험 드는 겁니다. 그 교회 시험 들어가지고 안 나온 사람 만나면은요 그 사람이 영적으로도 세거든요. 그래가지고 교회 갔더니 큰 나쁜 놈들만 있다고. 맞아. 집사가 돈 떼먹고 맞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먼저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겁니다. 고기를 잡으려면 먼저 떡밥을 던집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아, 나는 뭐 전도할 사람도 없고 전도해도 뭐 들은 척도 안 하고 왜냐? 왜냐하면 밥을 한 번도 안 사줘서 그래요. 선물 한 번도 안 사줘. 내가 밥을 사주면 한국 사람은 얻어먹으면 끌려가는 DNA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먹여야 돼요. 돈 얼마 안 들어요. 우리 교회 저 옆에 큰 교회 그 전도왕이 한번 오셨습니다. 이 사람이 선생님이었거든요. 10년 동안에 많이는 등록 못 시켰어요. 한 1,500명 정도. 한 주에 3명 정도 이렇게 주마다 평균 한 주에 3명씩 계속 이분이 전도를 한 겁니다. 그 비결이 뭐냐고 그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이 말하기를 아이 뭐 비결 없어요. 애들 그냥 밥 써줬죠 뭐.
그 밥을 사줬더니 애들이요 밥 사주고 교회 가자 그러면 우르르 오고 우르르 오고 그래서 이렇게 전도왕이 됐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애들 10년에 사줬으면 돈을 얼마나 썼냐고 그랬더니 봉급의 절반은 썼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봉급 절반 쓰라는 거 절대 아닙니다. 10분의 1만 전도에 쓴다 하더라도 그런 분이 우리 교회 10명만 있어도 전도 폭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베푸는 게 전도의 문을 연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실제 전도하는 겁니다. 실제 목사님 뭐 이거 전도 요즘 시대가 지났어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얘기는 내가 보고 8장 2절 어려워도 불가능은 없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전도하면 돼요. 그리고 사실은 내가 전도했는데도 교회 안 온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전도해서 교회 등록한 사람이 평균 7명 정도를 거친다는 겁니다. 7명. 7명 정도가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7명 정도는 거쳐야 그 다음에 교회를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첫 번째 단계일 수가 있어요. 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단계일 수도 있고 여섯 번째 단계일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좀 억울하죠. 일곱 번째 단계에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다 해서 온 게 아니고 그동안에 적어도 여섯 명이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그런 과정의 마지막 열매로 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면은 내가 한번 전도했다 그래서 안 온다고 해서 실망해서 에이 뭐 전도해야 소용없어 그렇게 포기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내가 전도했는데 교회 안 왔어요. 근데 그게 다섯 번째 에? 그게 세 번째예요. 그러므로 이런 전도의 성공은 꼭 교회 등록해야 성공이 아니라 권하면 성공이 되는 겁니다. 권하면. 한번 따라하시죠. 전도는 권하면 성공이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는데 여러분 권하기라도 하셔야 되잖아요. 네? 여러분 권하기라도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교회를 50년 다니고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60년이 됐는데 한 번도 권하지 않는 것은요 이건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생명을 살리는 전도인데 거꾸로 얘기하면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것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웬만한 건 마귀가 다 하도록 해. 아이 뭐 해 신방해 기도해 성가대해 교사해 안내해 전도 그것만은 안 돼.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 다 모든 게 좋은데도 전도만은 이상하게 안 되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사실은요 딴 거 하지 말고 전도하는 게 그게 제일 좋아요. 아멘. 아멘이 조만한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사실입니다. 이 전도 내가 딴 건 못해도 좋으니 전도만은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전도상이 가장 큰 겁니다. 그 전도상이 서부산 쪽에 그 세계로 교회라고 있고요 유명한 손현보 목사님 계신데 우리 교회도 한 두 번 와서 집회를 하셨습니다. 이분은요 교회 마을이 한 2천 명 정도 했는데 교인이 3천 명이에요. 얼마나 전도에 힘쓰는지. 네? 이분이 그 자기 뭐 이렇게 책을 한 자 썼거든요. 우리 많이 받고 저도 봤는데 거기 가가지고 남전교회를 한번 모여서 총회하는 걸 보는데 아이고 참 거기 주요 1년 주요 행사가 뭐냐면은 개울가에 가가지고 개를 끄슬려서 먹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전도회가 전도 이름도 전도인데 전도를 해야 되는데 전도라는 이름도 없고요 그냥 개울가에 가가지고 개 끄슬러 먹는 친교가 다라고 해가지고 이분이 너무 실망해서 그때부터 이 교회 체제를 바꿨다는 거 아닙니까? 한 번은 권사님이 이렇게 새벽 기도 나와서 전도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하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왜 안 오냐 하니까 고추밭에 그때 가가지고 물 주느라고. 네? 그래서 그냥 이분이요. 고추밭 가가지고 고추 다 뽑아버렸대요. 아,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어떤 미친놈이 우리 고추밭에 와가지고 다 뽑았다고. 어? 내가 뽑았어요. 예?
그래서 이분이 시험에 든 겁니다. 근데 나중에 기도하면서 아 그렇구나, 뭐 고추해가지고 애들 좀 나눠주고 이거 재미로 정말 내가 할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내 전도 위에 기도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다고 그러면서 이분이 감사하고 또 열심히 기도하고 전도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많이 주셨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이 손 목사님이 농업고등학교를 나오셨어요. 여러분 그 나이에 농업고도 나온 사람은 뭐 농업고등학교에 뭐 대단히 실력 있는 학교는 아닙니다. 저희 때는요 거기는요 원하는 사람은 다 갈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농고 출신인데요 아들이 서울대학을 나왔어요. 서울대 좋은 학교예요 여러분. 여러분 농고 아버지가 농고인데 아들이 서울대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제가 미국 가서 그 보스턴 위쪽에 있는 프리머스라고 하는 항구에 갔는데 거기에 저 메이플라워가요 거기를 이제 미국에 거기 처음으로 도착을 한 겁니다. 거기 탑승자 명단 가운데 누가 있냐면은 부시라는 사람이 있어요. 부시 대통령의 선조입니다. 그래서 이 가문이 믿음이 좋고 경건한 가정이고 보수적인 믿음을 가졌고 열심히 전도하는 가정인데요. 이 가정이 복을 받아서 아들이, 여러분 아들이 대통령이 되는 그러한 복을 받은 겁니다. 제가요 집회 가면 가끔 이제 전도 설교 하거든요. 새벽에 이제 전도를 했는데 이 설교를 했는데 점심 때 그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점심 대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단 말이 목사님 저도 전도할 것도 알면서도 그동안에 잘 못했는데 목사님 강사님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용기가 생겼다는 거예요. 용기가 생겼대요. 그래서 나도 할 수 있겠구나 그런 담력이 생겼다는 거예요. 은혜 받았죠. 그러더니요 그 저녁에 이렇게 제가 또 설교를 하는데 사람을 데려왔어요. 우리 교회도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전도 설교 다 듣고 또 옛날처럼 전도도 안 하고 여러분 이거는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게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태까지 은혜로 살아왔고요 말씀 들을 때 은혜 받는 것도 은혜가 모든 게 은혜인데 이 은혜의 목적이 있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은혜 받은 은혜 받는 거지 뭐 목적이 어디서? 목적이 있어요. 그게 에베소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려고 주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이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어요. 그건 뭐냐? 이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 예수를 모르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은혜를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는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택함 받았습니까? 아멘 해보세요. 아멘. 우리 분명히 택함을 받았어요. 택함받은 목적도 분명히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택하신 족속이여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왜냐하면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하나님의 기이한 빛의 은혜의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그 축복을 그 생명을 그 사랑을 선포하도록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택함을 받았다면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전도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의 심정을 갖는 거다. 잃은 자식에 대해서 마음이 쏟아지는 것처럼 이런 마음을 가지고 권하기라도 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많은 복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